as a Taeyeon K-Information boss next. Are you familiar with the Jodusun incident? This incident took place in Ansan December 11, 2008. The criminal Jodusun not only kidnapped and raped an 8-year-old girl at that time, but also seriously injured her physically and physiologically. This terrible incident shocked and angered the entire nation, even leading to the release of the film Hope in 2013. However, despite his criminality, Jo Do-sun was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and is set to be released in December 2020, which is less than 2 months from now. It has been 12 years since the incident. What has happened in Korean society? Let's hear the opinions of the citizens. Jodusun 사건은 조두순이라고 옛날에 이제 조두순이 그때 당시 조두순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연합이 여덟 세를 하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람이 출소하게 돼서 조금 사회가 좀 두려워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저는 아무래도 남자여서 그런지 저에게 직접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형이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많이 충격이었었는데 이제 곧 나온다니까 그것도 막 믿겨지지 않고요. 범죄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보면은 무기 징역을 형량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50년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종신형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평생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만큼 조둔순도 평생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높은 형량의 벼를 주고 싶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기 징역도 아까운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평생 돈 걱정 없이 밥부터 먹으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우리의 국민의 세금으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학적 거세도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두순에게 비슷한 똑같은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교적으로 저희 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법 자체가 너무 좀 관용을 좀 많이 베푸는 그런 문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고려해서 형량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내려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범죄자 가해자를 생각하는 만큼 피해자가 겪었던 교통도 두 번, 세 번 더 생각을 해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 그 법 자체도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좀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말 그대로 법을 주고 나서 더 얘기의 삶의 기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여전히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게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아동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보면 아동범죄에 대한 인식의 어떻게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범죄에 관한 것인데 성범죄에도 고민이 좀 부족해서 그 성범죄를 너무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형량을 내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보복성이라는 이유도 있고, 우선은 아무리 일단은 범죄자도 사람이라고 해도 범죄자 인권보다는 아무래도 피해자 인권이 더욱더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피해자의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 정부가 생각보다 피해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든지 정부 형태라든지 개정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초등학생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도 꾸준히 그런 교육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러니까 엄마도 딸에게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행동 방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주 이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그런 법제라든가 그런 행위의 잔악함이라든가 무서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개념도 완전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고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규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고 하는 구역에 대해서 뭐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다든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정책보다는 아마도 형량 강화를 통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줄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성범죄에 대해서 더 무거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보다는 그냥 일단 법에 대한 형량을 좀 더 바꿔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보다는 피해자의 그 심리 상태와 좀 미래를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그 형량을 좀 더 무겁게 측정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사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나라인 건 팩트긴 해요. 치안으로 따지자면 안전한 건 확실한데 사실 우리 법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거나 피해자를 지키거나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동 성폭행에 대한 대처가 좋은 나라냐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혼자 길을 헤매고 있거나 좀 위험한 장소에서 놀고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완전히 100%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세원이나 저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그만큼 정이 넘치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어린아이들은 타고 싶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교육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그걸 당하고 추후에 고민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교육을 받아서 그 가해자가 안 나오게끔 애초에 그런 행동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항상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수단이라든가 조치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도 이런 사안들이 국민의 법감정하고 이렇게 배치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그 당시에는 워낙 뭐 잔혹한 범죄기도 했고 그 이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상향된 선고 형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워낙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뭐 기대치가 더 높다 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같은 사안이면 조두순 때보다 좀 더 양형을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인데 조두순과 관련된 형량들이 좀 약하다 국민들 여론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재판부의 좀 권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원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대부분 살인죄 같은 경우가 좀 우발적이거나 단순 살인사건 같은 경우 보통 형량이 한 12년 15년 정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 적용된 법 자체가 형법상 강간치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치상의 양형 기준들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최대한을 구형을 하고 선고를 했다고 보이는데,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처벌적인 부분도 있지만 범죄 예방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강하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양형 기준을 좀 탈피해서 뭐 최소한 한 20년 이상 무기징역 정도까지 안에 형을 선고했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가치거든요. 설령 그게 범죄자라 하더라도 거주 이전 자체를 법률이 아니고서는 완전하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 헌법적 가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를 일부는 제한할 수 있죠. 그건 공공의 복리나 사회 안정 질서를 위해서. 근데 현재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설령 지금 현재 법률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또 헌법상 소급 입법은 금지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제한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헌법적 정신이 어긋나는 부분이죠. 대신 차후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계기를 실점을 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뭐 그 반대해서 현실이 되지 못한 건 아니고 지금 아마 국회에서 계속 그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조두순 개인에게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현실적으로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은 앞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회에서도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도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아마 1대1 보호 관찰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당사자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 누군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억제력은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할 역할은 결국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필요가 있죠.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력을 할 수 있으면 조력해주고, 그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계기는 아무래도 성폭력 그 범죄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켜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12 years after this terrible incident, we are still unable to protect the victim and ourselves. Even if we can prevent him from being released from prison, we need to take practical and realistic measures quickly to prevent him from committing a second offens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ncident?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